아, 저쪽 질문 받다가 말았어. 또 딴 데 갔었어. 아, 그 10호를 유치원에 한번 데려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얘네가 지금 형성된 게 거기에 가면 망가질 수도 있을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뇌 가소성과 이제 브레인 서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의 가소성은 애들 같은 경우 한 1년 지나면은 좀 느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가 오래 걸리고 그다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습관을 새로운 회로로 구성해서 행동을 바꾸는 데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게 되게 편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는 뇌신경이 막 서로 막 연결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그때는 한두 번만 해도 딱 신경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 이 회로가 완전히 만들어져 버려요. 그 사고 심리 회로가. 쉽사리 바뀌지 않아. 여기 와서 만약에 한두 번으로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온 행동 교정하는 애들 쉽게 뭐 한두 번이면 바뀌겠네요. 안 돼요. 그거를 계속 이 회로를 여기를 끊고 이쪽 바이패스 회로를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행동을 바꾸려면은 한두 번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마법같이 한번 뭐 목줄 잡고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사기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습관 그렇게 쉽게 바꾸네. 인간은 더 쉽겠네. 안 돼요.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걔들이 아, 이 습관 고쳐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그것들을 노력하나요?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못하니까. 그러면은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예, 예전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연결회로가 생기면서, 행동 연결회로가 생기면서 기존의 행동 연결회는 끊긴다고요. 이게 뇌의 가소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3개월 정도 잡는 이유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약 50%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환경에서 계속 알려주고 네. 변조님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하라고 근데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알아요. 근데 그 변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변조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심리 행동 심리 습관이 이미 형성돼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바꿔요. 그래서 못 바꾼다는 걸 알지만 그 열심히 변화가 생겨요. 전주 개탓 안 해요. 아 이런 환경 나의 이런 환경 내가 만들어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 했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걔한테 뭐라고 안 하게 돼. 둘이서 어떻게 갈등관계가 오해관계가 풀어졌잖아요. 내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제 역할은 그래서는 행동심리 치료를 한다고 그러지 훈련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견주의 예, 심리 치료해주고 걔들의 심리 치료해주는 거예요. 둘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게 내 임무예요. 걔를 예, 막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해주고 병명을 의사가 진단해줬어요. 이 약 드세요. 약국에서 약을 사먹을지 말지는 환자의 책임이지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원인이 이거 얘는 심리상태가 어떻고 당신이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처방까지만 해줘. 진단 및 처방만 해주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대신 계속 그렇게 생활하시면 개가 힘들 거예요. 얘네들은 생태적으로 습성 본능적으로 맞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니까 얘네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노동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걔들은 당신한테 감정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번씩 여기에 보내서 휴가 좀 보내주세요. 나 연구작업도 벌고 걔도 쉬고 그래서 저는 훈련사라고 얘기 듣는 게 싫어요.
그냥 행동생태학자라고 그래. 개행동생태학자라고. 제자들한테도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연구하라고. 계속 이렇게 개들을 이해하고 당신이 이해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러면서 개와 인간이 함께 사는 명랑사회를 만들자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저는 아직도 그 딱 끊는 거를 아직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욕심을 버리세요. 너무 힘들어. 본인의 욕심이에요, 그게. 네. 본인의 만족이고. 어쩌면은 저기 무의식 깊이 본인이 훌륭한 훈련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돼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훈련사가 되겠다는 건 포기하라니까요. 연구하는 사람이 되지. 그런 것도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 이 견주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목표도 안 세우게 되고 무의식 저편에서 훈련사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해 보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가 훈련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개가 다 자기가 훈련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체가 차이가 있고 네. 개가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견주가 다른데 똑같이 이 훈련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이 될까요? 오히려 외환대체를 연구하고 탐구하게 들어가면 훌륭한 훈련사가 되지 말고 훌륭한 연구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면서. 근데 인정받고 싶어요. 또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생존욕구가 달리 또 그 밑에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서 예, 사회에서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그게 내 안의 심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모든 게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제 설계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알려면 그 개의 행동 심리를 평가하면 되잖아요. 비포어 애프터. 근데 그 환경을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이 해주셔야 돼서 거기까지는 그분들의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방 진단 및 처방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과를 못 보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는 개가 관계 이론에 따르면은 내가 만들어낸 관계 이론에 따르면 아빠는 서열이요, 자기는 중간, 엄마는 집사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정에서. 이 사람을 꼭 여기에 올려가지고 얘를 꼬레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개를 없어요. 이대로 지내면 돼요. 근데 얘가 문제 행동을 엄마한테 근데 막 엄마를 무시하고 물어요. 근데 아빠 말을 잘 들으면서 이거는 개들의 자연적인 습관 습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도 안 그러게 하려고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엄마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얘가 제일 서브미시브의 독이 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집안에서. 근데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는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밟히면서 하시던가 아니 아빠처럼 되시던가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개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한테 해주는 거는 예, 얘가 이렇게 되네. 엄마 아빠가 다 밑에 있는 경우예요. 얘는 밑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행동을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행동을 어떻게 하죠?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생리학적인 문제인지 생태학적인 문제인지를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수키가 사람하고 상호작용 안 하고 지멋대로 했던 게 그게 훈련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생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살은 엄청 쪄 있어. 걷기는 싫어. 장에는 계속 음식물 차 있어. 자고 싶고 쉬고 싶어. 자기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먹을 걸 계속
사냥 안 해도 막 갖다 바치는데 이렇게 아 귀찮아 뭐 뭐라고 왜 가 내가 이 상태예요.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했어요? 다이어트 했죠. 다이어트가 키예요. 행동을 바꾸는데 이런 개들은 자 사냥 스위치를 키워줘야 돼요.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나한테 오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게 해야 돼요. 팔로우십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배고프면 돼요. 배고프게 하는 게 훈련인가요? 교육인가요? 이건 생리적인 문제란 말이죠. 내가 뭐 숙기 훈련했어요? 훈련 안 했어요. 리콜 훈련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리콜 교육만 같이 조금 했어요. 그거밖에 훈련한 게 없어요. 트리 다이빙 했나요? 안 했어요. 퍼피 트레이닝 했나요? 안 했어요. 뭐 셀프 컨트롤 했나요? 안 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리콜 훈련 6개들 그리고 걔가 하울링 안 하길 원했고 하울링 안 하길 원해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이거 썼어요. 전기 충격을 주는 거는 폭력이에요. 근데 소리와 진동으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드드드드드드드 울려. 또 뭐지? 하면서 그럼 뭐야? 이거 끊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한 선물도 지금 하나 자동으로 진동하는 걸 선물도 졸업할 때 선물 드리려고 지금 하나 사놨어요. 네, 이걸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근데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더한 것 뿐이에요. 보조적으로 얘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밥 갖다 바쳐 하고 노래를 안 부른 거예요. 밖에 뛰어노니까 피곤해요. 들어와서 크레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자요. 그 안에서 편하게. 뭐가 불안해? 왜 불안해서 동료들을 불러? 원래 크레이트 못 들어갔는데. 네, 크레이트도 못 들어가. 크레이트 다음 크레이트 교육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크레이트 신경 많이 썼죠. 그러한 곳만 변해졌는데 하울링이 사라져요. 하울링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길이도 되게 짧아졌어요. 그걸 더 가속시켜야 되겠어. 그 졸업해야 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꾸면은 혹시 툭 올라와가 습관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라 그랬죠? 못하게 하는 억압 훈련이 아니라 미티게이션이라는 표현 썼죠. 완화시키다. 100% 없애게 하는 건 훈련이에요. 조련이고. 근데 완화시 점차로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이 유련 영경이 점점 떨어지고 새로운 유련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이 행동을 안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걸 가속시키기 위해서 이거 쓴 것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안 했다고 생각해 이것만 될 거라고 주구장창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앉았을 때 이렇게 하고서 얘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례했더니 안 된다고 당신 거짓말했다고 나한테 그런 댓글 단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되게 단순해. 인간이 더 단순해요. 보면은 여러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가속시키기 위해서 쟤한테 나중에 자동이 됐을 때 바로 수술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이걸로 일부러 처음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동 디폴트 값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소리를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진동 한 번으로도 할 수 있고 소리로만 했을 때 중단하면은 진동까지 안 가고 하면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딴 생각하게 넛지에 옆구리 쿡 찔른 거예요. 이거 하신 거 보고 할머니 걔가 요구성 지점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니까 아니 뭐 주자 약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요구성 지점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까비가 막 짖을 때 이거 생각나서 휴대폰을 약간 띵띵띵 소리 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은 안 짖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이것도 적응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것만 하면은 되는 줄 알고서 접근하신 방법이에요. 맞아요. 네. 잔머리를 한번 그려본 네. 거죠. 안 돼요. 적응해요. 먼저 심리를 안정시켜줬었어야 되는 거야. 훈련 이런 도구를 쓰기 전에 걔가 그때는 걔는 이거 제어 못하는 애 거예요. 분명히 심리를
그리고 학습을 이미 했어. 이게 형성된 게 짖으면 준다라는 게 이게 형성돼. 이걸 끊어야 돼요. 신경을. 그렇기 위해서 환경을 다시 조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 모들이 크레이터 넣자마자 계속 짖었어요. 막 그랬고. 근데 반응이 없어. 그게 그건 왜 했어요? 꺼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꺼내줬으면 아 이렇게 하면 꺼내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꺼내죠. 약하대요. 그리고서 이게 생겨요. 어? 안 꺼내주는구나.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물론 잠도 못 자고 괴롭지만 나를 또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인내, 인고의 시간으로 나는 삼죠. 네가 기록 세우는지 보겠어. 여기 일주일이었어. 그러네. 최고 기록이 24시간 동안 목이 쉴 정도로 계속 질려. 그것도 나는 버티는 사람인데 더 며칠 걸리는지 보겠어. 내 인내심을 키워줄래? 아니면은 그 전에 끊을래? 2, 3일 만에 중단. 지금 아무것도 반응 안 했어요. 나는 하지마 안 돼 왜 짖어 막 이러. 그냥 짖으세요. 이걸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이 들어가면 이게 더 강화가 돼요. 계속 이 신경 연결이, 뇌신경 연결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이쪽의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대부분 인간이 걔한테 져요. 왜? 걔는 인내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리는 순간 나는 포기하고 원하는 걸 해줘요. 그래서 걔가 항상 이겨요. 줄다리기를 하면.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이겨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게 환경 너치예요. 예를 들면은 탄산수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자판기에서 빼먹어요. 너짜는 먹으면 가장 쉬운 먹으면 뭐예요? 아니요. 밴딩 머신을 없애면 돼요. 그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 먹을래? 수업 중에 밖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마트에 갔다 올래? 못한단 말이야. 환경적, 이게 환경 설계예요. 이런 게. 네 너치의 극단적인 형태의 환경 설계예요. 이게.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요. 네, 이게 행동주의적 관점이에요. 교육 설계.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반응 안 한다. 짖어요. 언제까지 짖을까요? 그 개가? 할머니가? 지칠 때까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누워요. 그거예요. 물 먹고 네, 다시. 힘드시니까 이제 거기서 포기를 배운. 배우기를 배운 거죠. 이제까지. 근데 개들한테는 포기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너 포기해라. 설득할 거예요. 인간처럼. 못해요. 그걸 목표를 달성 못하게 넛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습관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왜 그 짓을 왜 하죠? 맨날 한 군데 땅만 파요. 삽으로. 돈이 안 나와요. 지구 막 해까지 파고 들어가. 돈이 안 나와. 마그마만 나와. 그 짓을 왜 하겠어요? 인간도. 인간도 해가지고 쓸모없는 행동은 안 해요. 개들은 더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내심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개와 인간에 개가 인간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져요. 인내심 싸움. 예. 인내심 싸움이야. 얘네들 인내심이 없으니까 지칠 때까지 얘네들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가 아니라 지칠 때까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한 시간을 해도 방금 좀 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은 한 시간이나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두 번 짓는 거야. 옛날에 짓었고 지금 짓는 거야. 이것도 지나면 옛날에 짓었고 지금 짓는 거야. 걔들은 시간 개념이 없나? 시간 개념이 없어요. 걔들은. 그 지루함이라는 걸 못 느껴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견생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걸지도 몰라요. 그냥 괜히 어느 날 몸이 이상해. 어느 날 의식이 사라져. 자는 거야. 인간은 과거를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슬라이드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떠올리면 기억에 남는데 걔들은 그게 없어요. 그걸 하려면은
뇌가 바깥쪽에 회백질이 되게 두꺼워야 돼요. 그걸 그래야지 저장 공간이 걔들은 거의 없어요. 메모리가 컴퓨터 메모리가 되게 작은 계산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컴퓨터고 메모리가 뭐 32기가, 64기가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수단을 다 저장을 해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뇌가 터져요. 메모리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블랙박스를 보면은 그 메모리를 계속 지워나가죠. 옛날 것들 지우면서 계속 새로운 것, 걔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 기억들은 있어요. 그것들은 저 깊숙이 장기 기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램이 아니라 롬이에요.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대체되지 않아요. 이거 연결이 확고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바뀌긴 해요.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바뀌어요. 기계학자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롬, 램의 개념을 알고 있어. 펌웨어가 뭔지 알고 있어. 걔들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요. 그럼 이게 굉장히 행동심리를 다루는 게 어려운 게 펌웨어하고 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신경 연결망은. 근데 펌웨어는 비슷하지만 밖에 외부 메모리 있죠. 램. 그 메모리의 용량이 개와 인간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 그래서 그 회백질이라고 그래. 뇌에 보면은 회색 그게 되게 두꺼워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얇아요. 필수 기능들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뭘로 만들어져요? 다 지방이에요. 뇌는 다 지방으로 이루어졌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가열을 하면은 달걀처럼 딱 굳어서 푸딩처럼. 그래서 요리도 있죠. 원숭이 골유리 프랑스에 가면은 잔인한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육식을 함으로써 인간이 빨리 진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식동물이라고 그래요. 육식을 사냥에 실패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채집 생활을 했어요. 열매를 따먹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당에 대한 선호가 되게 강해요. 단 것에 대한. 근데 동물들은, 개들은 단 것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요. 고구마 좋아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걔네는 혀를, 미각을 살펴보면 당을, 단맛을 느끼는 혀가 부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냥이 실패하면 과일이라도 먹고 그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발달됐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인간은 빨간색을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은 빨간색을 못 봐요. 다 정록 생명이에요. 동물들은. 왜 그러냐면 잘 익은 열매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원추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봐요. 인간. 가끔 그 유전자가 안 생겨가지고 정록 생명이 사람도 생겨요. 녹색보라고 초록색보로 구분을 못해요. 인간이. 그 동물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각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이건 이제 진화생물학적인 설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막 말죠. 이런 짓까지도 도대체 한계가 어딥니까 하는 두두를 날 쳐다보고 있어. 버글로리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동물을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소도 빨간색은 구분 못해요. 근데 빨간색 천을 흔들잖아요. 녹색으로 보여요, 그게. 그냥 흔들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투. 다른 색으로 인간 그냥. 흔들리니까, 예. 그래서, 동물, 개가 우리를 볼 때는 약간 세상이 녹색 필터를 낀 것처럼 보여요. 우리처럼 이게 색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독 있죠. 뱅이 난내견.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가는 줄 아세요? 그 불 보고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아, 사람들.
사람들이 걷느냐는 따라 건너게 훈련시켜요. 교육해요. 눈치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맹인악내견 옆에 있을 때 장난치지 마세요.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또 샜어. 한두 번 내려가는 거는 뇌의 가소성이 일어나지 않아. 강아지 때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 때는 또 그것이 극복 가능한 게 내가 얼마 전에 그랬었지만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했더라도 조금 수정된 환경 속에 애를 넣으면 금방 회복해요. 근데 견주들 가끔 하더래. 우리 게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려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큰 개를 보면 두려워해요. 그러면 속으로 웃어요. 네. 걔들은 트라우마 안 생기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기려면 옛날에 그 상황을 재현돼야 돼요. 그리고 공포가심을 느껴야 돼요. 편도체가 자극돼야 돼요. 기억을 꺼내서 편도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트라우마의 뇌적 반응이에요. 근데 걔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형제들한테 많이 물리고 어미개한테 많이 혼나요. 물리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기는 개들 없어요. 어미개가 막 귀찮게 하면 나타론 전이를 물고 막 장난치려고 그러거든요. 어미개한테 자연에서 관찰해보면은 그럼 어미개가 엉 하면서 주둥이 한번 살짝 물어줘요. 깨갱갱 그래요. 그럼 큰 개한테 다 트라우마 생겨야 돼요. 특히 어미개한테 트라우마 생겨야 돼요. 모든 개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만의 착각이에요. 그게 왜 안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심리학 용어인데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멘탈이 강하다라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강아지가 그때예요. 시기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져요. 그때 그 시기에는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나쁜 경험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서 좋은 경험만 할 수 있도록 계속 한 세네 번만 만들어주면은 거기에는 장기 기억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상황이 트리거가 걸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트리거가 걸리면 미쳐가지고 날뛰고 짖고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학습이에요. 대부분의 반응들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셨나요? 어른으로? 난 훌륭하지 않아? 훌륭하잖아요. 네. 교육의 힘이지 훈련의 힘이 아니에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걔도 마찬가지. 그래서 훈련이라는 개념, 조련이라는 개념은 가급적 이제 피해고자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나의 목표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영상 찍어서 퍼뜨리고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연가를 무료로 다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돈 받고 내용도 없는데 돈 받고 구독하게 해요. 웹에다가 올려놓고 4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근데 들어가 보면 별것도 없어요. 루어링 하는 거 가리켜요. 매트 위에 발 올리는 거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처럼 막 같이 영상해가지고 어쩌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친이. 근데 그래 한번 보자 해서 봤더니 매트에 올렸는데 여기다가 간식 먹고서 읽어보고 뛰어오게 하고 있어. 루어링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 형성이야. 올리는 훈련이지. 그런 비디오를 좀 제가 이거 찾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제가 영광을 위해 무료로 지금 다 오픈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들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진짜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아이 좋은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떤 종교 가면 이런 얘기 해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인연으로 저희를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영업 들어오죠. 그런 거 아니고 네.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런 걸 생각하고 연구해요. 관찰하고 자연에 있는 게
인도 가서 걔네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얘와 얘와 대장과 꼬레비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수컷은 왜 저 뒷골목에 가지고 얘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왜 얘들이 먹는데 못 오는지, 얘한테 줬는데 얘가 달려와서 르르 하면 왜 얘는 포기하고 가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저런 행동을 한 누가 가르쳐줬지 저거를. 물속에서 그런 역할들, 약을 넣어가지고 닭에다 넣어가지고 심장사슴치하고 줬는데 얘가 물어가지고 리더 앞에다가 턱 털잖아. 이 새끼만 약 3개 먹었어. 중독이야 너 새끼, 약 중독돼.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걔들이. 인간 사회랑 똑같아요. 구걸에다가 거주영주한테 갖다 놓지. 똑같이. 분명히 얘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본능적인. 다른 팩에서 암컷이 와가지고, 이쪽 무리 와가지고, 숲속에서 한 시간을 울어요. 거기 대장이 가가지고 면접 보고 있고, 받아들일지 말지. 왜 그런 행동을 할지. 거기서 쫓겨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유전자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가끔 태어나면 한두 마리 정도는 이 무리를 떠나는 애들이 항상 생겨요. 보통. 그래서 근친을 막는 거예요. 여기에 근친을. 이쪽 무리로 이동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섞여요, 유전자가. 그래야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근친이 계속되면서 열성, 그 무리가 멸종한다고. 그러한 론니 울프들이 항상 팩에는 생겨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무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옐로스톤의 이제 늑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런 얘기나, 수컷애가 성장을 해가지고 혈기 왕성해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세, 리더가 힘도 세고, 얘는 이 무리에서 나와요. 외로운 방랑자 늑대가 위험성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은 사냥을 못해요. 그 얘기는 곧 굶어 죽는다는 수 있다는 얘기. 겨우겨우 뭐 설치류도 잡아먹으면서 염용해요. 그리고 다른 무리 근처에 싹 가가지고 이쪽에도 암컷 중에, 왜냐하면은 알파 암컷만도 교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암컷이 아닌데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은 암컷이 있어요. 얘가 싹 여기서 꼬시면은 여기서 설치류 둘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팩이 만들어지고 힘이 세지면은 옛날에 무리를 쫓아내고 그 사냥터를 차지하고 또 번성을 하고. 이게 개들한테도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약하게 남아있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새끼와 암컷은 적대시하지 않아요, 다른 팩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 무리의 암컷, 대장 암컷이 기가 셀 경우는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유전자만 퍼뜨리려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재밌죠? 이런 거 관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모임에 가서도 보면 수컷끼리 싸워요. 그거는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인간 수컷들도 보면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수컷들 보면은 유치하죠. 별걸 가지고 경쟁하고 막. 그게 테스토스테론 진화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 수컷도 그렇게 경쟁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유치해요 보면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굉장히 승부욕도 존나리 강해요. 수컷들은 게임하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졌다고 막 붕괴하고. 여성들이 보면 웃기죠. 아, 유치한 새끼들.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공부한 암컷들은 수컷들을 잘 다뤄요. 내리, 레오 잡는 거 보세요. 레오가 막, 그게 막 어깨에 힘주고 막 하고 막 대들 막 뻑이다가도 레오가 빠른 거야, 여러분. 아, 예. 장난감 하나 갖다 주면 얘가 막 내려가 놀고 있어. 내리 따가가지고 쩔여봐요. 탁 놓고 가요. 또 세요 하고서. 그래서
수컷을 잘 다루는 암컷이 되려면은 이런 수컷들의 성적인 본능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수컷을 성공시키는 것은 암컷의 아주 좋은 역할이에요. 훌륭한 역할이에요. 그 남자들이 보기에 유치하고 막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아휴 이 새끼 테스토스테론이 아직도 살아있구만 하면서 그것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사냥하도록 사냥터로 내보내야 돼요. 안에서 싸우도록 하면 안 돼요. 사냥해와. 그래서 그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 그런 사람들만 수컷들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암컷이 수컷 선택할 때 사냥 잘해오는 수컷들을 선택해요. 그래야 내 아이들 내 유전자를 보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도 동물들은 사냥해서 암컷한테 막 갖다 주잖아요. 인간도 남자도 자기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막 슈퍼카 차고 다니고 돈 자랑하고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수컷들이 있어요. 그런 수컷들이 그걸 자제를 해요. 그것을 아는 암컷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인간을 만들까 버릴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 넌 왜 그렇게 해가 아니라 너는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암컷들은. 그래서 그것에 맞춰주던가 아니면 이 새끼 버리던가 좀 더 친화적인 수컷을 찾던가. 이것은 예, 데이비 버스의 전번에 말했던 욕망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선택설이라고 따로 학문 분야가 있어요. 진화론에서. 되게 재밌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왜 예,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물적인 분석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동물이에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렇고 그럼 타인이 이해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이해되고 여자가 또 남자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 사귀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진화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보라 하는 거죠. 그랬죠? 책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살아남는다. 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책도 되게 그 개 진화생물학적으로 가축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요. 즉 진화생물 어떻게 개가 가축화가 되고 인간이 또 어떻게 자기 가축화가 됐는지를 그러면서 경쟁에 싸워서 이긴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정한 포용력이 가지고 있는 가축화가 살아남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생존기술이 뭐 생존 싸워서 살아남는 게 이긴다고 생각 유전자를 다음으로 전달 그 책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포용력 있고 평화주의자가 살아남는다고. 왜? 부상 위험이 적어지니까 눈치 빠르고 그 친화적인 게 두뇌를 발전시키고 왜냐면 상호관계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머리를 좋게 만들고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그래서 개가 친화력 인간한테 좋았던 이유가 바로 생존의 비결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런 얘기했죠. 개가 인간한테 온 거지 인간이 개를 픽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이 가축화된 동물은 포유류 중에서 12종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야생동물 아무리 가축화를 하려고 해도 가축화가 안 돼요.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그 바탕이 친화력이 있는 동물이냐 아니냐가 가장 친화력이 없는 동물을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가축화를 시도를 해도 가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의 결론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가축화했다고 그래요. 스스로를 가축화시켰다고. 그래서 다정하고 평화롭게 행동하도록 서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를 계속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가축화가
다정한 얘인데 전쟁은 왜 일어나냐 또 이런 주제로 넘어가요. 인종차별은 왜 일어나냐 이런 사회적인 또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 주제까지도 다르게 돼요 그 책에서. 나는 좀 이따가 뛰어넘었어요. 그 부분은 동물과 관련 없는 부분이 사회학적인 부분이 사회생물학적인 쪽에 가까워가지고 읽을 책이 많아서 가끔 게 흠이 없는 쪽 막 뛰어넘어요. 넛지 읽다가 연금 보험 얘기 그쪽 나 다 뛰어넘어요. 이게 넛지도 처음에는 재밌게 가다 나중에 사회 쪽으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를 넛지에 응용해가지고 설명 아 귀찮아. 그러다 보면 갑자기 제 연금 보험이 궁금해서 갑자기 어? 그러다 연금 보험 막 찾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읽고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다양한 관점들,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배워나가는 거죠. 지금 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오늘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강의에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은하계 최초의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되는 거죠. 은하계 너무 컸으면은 지구상 최초의 구조적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조적 행동주의의 핵심들이에요. 또 질문 있어요? 그 아까 모들이 짖을 때 계속 무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꺼내줄 때도 그 계속 짖는 상황이어서 그냥 아무 쿨하게 그냥 꺼내주기만 하면. 아니요 그때는 안 꺼내줬어요. 아예 안 꺼내. 예. 그래서 좀 진정되면 그렇죠. 그때 꺼내주시면. 예. 그 이게 전번에 제가 콜티졸 스트레스라고 저쪽에 벨독에 가서 설명한 게 있어요. 걔들이 스트레스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 콜티졸이 쭉 분비되잖아요. 이게 피크를 치고 몸에서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콜티졸이 그때는 떨어져요. 흥분도가. 그리고 크리시 지점이 맨 저점까지 근데 크리시라고 그래요. 원래는 적당하게 유지돼야 되거든요. 콜티졸이 몸에서 크래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처져가지고 누워서 잠만 자게 돼요. 아무 동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후보만 그 데일리 루틴에서 뭐가 있었죠? 아침에 10분 20분 햇빛 쬐기. 눈에 강한 햇빛 자국이 들어가면은 그게 뇌에서 시계가 알람이 돼가지고 깨우는데 그 깨우는 호르몬이 뭐라 그랬죠? 콜티졸이라고 얘기를 해요. 콜티졸이 약간 분비가 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동 거는 거,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로 치면은요. 콜티졸이 전혀 안 나오면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안 생기고 힘이 없어요. 몸에 심장 이런 것들이 자면서 굉장히 떨어졌는데 아침에 이걸 다시 워밍업해서 가동시켜야 돼요. 그때는 콜티졸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게 후보만이 얘기했던 그거 후보만이라 후보만이 얘기했던 10분 20분 햇볕 쬐기였어요 아침에. 그럼 콜티졸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긴장했을 때처럼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크래시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걸 쭉 유지를 하다가 저녁 때쯤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그래서 햇볕 쬐기를 하라고 아침에. 근데 달리기를 하면은 어차피 뛰면서 눈에 햇볕이 강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돼요. 그 달리기가 좋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하는 거야? 뭐 질문했죠? 근데 아까 모두리 짖을 때. 네, 네, 네. 그러면 딱 안 짖는 순간 크래시가 딱 발생해요. 그리면서 자포자기 현상이 일어나요. 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 피곤해. 할머니도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물 먹고 가야지. 그때 주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럼 좀처럼 나중에 안 올라 이게 유론으로 행성되면 좀처럼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줄 거지 니들이 뭐 막 짓다가 탁 쪄서 지쳐. 아 지쳤어. 저 새끼 존날이 있네 장난해. 그래서 딱 누웠을 때 나가자. 내고. 근데 얘는 다시 올라오는데 많이 안 올라와. 이미 크래시 쳤기 때문에. 맞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고 난 다음에 툭 떨어 맥이 풀린다고 그러죠. 어 맞아 맞아.
그게 맥 풀린다는 거예요. 맥이 풀린 다음에 다시 시동 올리면 안 걸려요. 이게 생략적 접근이에요. 심리적 접근이에요. 그 다음 질문. 그럼 모드리는 왜 바로 그냥 크리에이트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쟤는 미용 교육 받으러 온 거예요. 크리에이트 교육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례 그리고 예전에 자발적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얘를 크리에이트 교육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전 앞에 시간이 걸려요. 한 달 동안 걸릴지도 몰라요. 옛날에 한번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훈련만 받은 게를 자발적으로 크리에이트 들어가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은 부담되시잖아요. 나도 부담되고.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크리에이트에 넣는 이유는 쉬게 만들려는 목적이란 말이죠. 자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한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쉬면서 한 번씩 찔러주고 가치를 높여준단 말이죠 안에. 그래서 집은 또 자발적으로 안 들어가도 반항 안 해요. 문 열라고 난리 안 피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되잖아. 그러면 굳이 막 가치를 이렇게 쌓아주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꼭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던 크레이 게임은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시간이 여유가 충분히 많으면 이렇게인데 예, 숙희 절대 안 들어가요. 얘한테 자발성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은 한 6개월 걸리려나요? 저는 그래서 그게 처음에 트라우마인 줄 알았어요. 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뒤에서 미니까 반대로 넣는 걸 학습한 거예요. 체중을 뒤로 버티는 걸로.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이 심지를 바꾸려고 넛질을 한 거예요. 어떤 넛질을 했을까요? 주방에 그... 예, 그 과정 쭉 보셨죠? 예,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자도 얘가 푹신한 걸 좋아해. 그걸 파악한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저기다가 그 저기도 푹신하지만 더 푹신한 걸 깔아주자. 아니나 다를까 내 예상이 맞았어요. 푹신한 곳에 이불 위에 올라가서 자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엔 어떻게 했죠? 그 크레이트 반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다가 푹신한 걸 넣어놨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 스스로 그 반쪽에 들어가서 자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거 뚜껑 덮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했죠? 위에다가 테이블 밑에다가 따랐어요. 반쯤 열린 공간에서. 그 다음 테이블 위에다가 반쪽 올려놨어요. 크레이트. 그 다음에 이거를 내리고 보물찾기. 보여주면 안 돼. 그 크레이트 안에다 먹을 걸 넣는 게 루어링이에요. 이불 밑에다가 노즈워크를 할 수 있도록 먹을 걸 막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안 들어가다가 뭔가 좋은 냄새가 나. 내가 나는 환경만 세팅한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노즈워킹을 하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지가 스스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심리적 배리어가 있다가 그걸 극복하고서 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거 막 먹으면서 들어왔다는 거 까먹어. 괜찮네. 좋은 들어왔는데 좋은 게 형성된 거. 좋은 기억이 형성된 거예요. 문 안 닫아요. 나오려면 나와. 상관없어. 그때 문도 안 닫았었어요. 나오려면 나와. 들랑달랑해. 하지만 얘는 좋은 영감 감정이 형성돼가지고 한 번씩 거기를 체크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나 없나를. 그게 자발성이잖아. 내가 들어가서 들어간 게 아니라 먹을 때 스스로 여기 있나 없나? 저기 뭔가 좋은 게 있었는데? 생각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확인해봐요. 들이 있어. 와. 번쩍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 새로운 그 행동 학습 뉴런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문을 달아요. 들어오면은 루트 행동 패턴이 만들어요. 들어오면은 체크하러 들어가는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문을 살짝 닫아요. 그래서 근데 먹느라고 정나 신경 안 써. 다쳤네 신경 안 써. 돌아. 걔들은 등 들리고 자는 경우 없다고 그랬잖아. 돌아요. 날 쳐다봐. 문을 살짝 열어요. 나오려고 그래요. 살짝 닫으면 뒤로 물러나요. 나오고 싶을 때 뒤로 체중이 이동하는 행동 패턴을 또 학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나오게 막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못 나오게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체중 이동을 뒤로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앞에다 주는 게 아니라 뒤로 찍어야죠. 먹을 때도 이렇게 나오려다가 뒤로 와서 받아 먹는다. 체중을 뒤로 옮기는 것, 행동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팁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걔들은 앞으로 날려요. 뒤로 물러나요.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예요. 튀어나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애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문을 잡으면 체중이 뒤로 이동해서 뒤로 물러나는 애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문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 설정만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튀어나올 생각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는 거죠. 튀어나가고 싶지 않은데 왜 나가려고 앙앙앙앙 하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이제는 패턴대로 움직여요. 들어오자 무조건 자기 들어갈 앞도 안 보고 크레이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나는 하우스라는 명령을 이때 붙여요. 행동을 먼저 가리킨 다음에 그 행동에 안녕하세요.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나중에는 하우스를 하는 그 행동을. 근데 이제 훈련이나 조리 하우스하고 지원을요 그래요. 앞뒤가 뒤바뀌어요. 이거는 내가 먼저 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하우스를 훈련식 조력하는 거예요. 하우스라는 명령을 같은 결과일지 모르지만 개체의 행동심이나 두뇌 발달에 엄청난 차이를 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자발성, 여기는 수동적인 행동에 따르는 게 그러니까 훈련이죠. 행동에 따르니까 훈련이죠. 이거는 자발성을 키워주고 스스로하게 하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훈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걔들의 내가 걔들의 근육까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걔들은 나한테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기만 말을 들어주지는 않고 걔들의 그게 훈련이에요. 교육은 상호작용이에요. 지금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내가 훈련시키고 있나요? 상호작용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이게 훈련인가요?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자 몇 단어 몇 단 이거는 어쩌면 훈련과 비슷해요. 암기잖아요. 외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대화하면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마이크 샌달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계속 서로 질문 대답 서로 질문 대답 이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법한 부분들에 툭툭툭 던져줘요. 그럼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재밌잖아요. 지루하지 않고 지금 몇 시간 했는데도 지금 지루하지 않고 다들 지금 3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금방 지나간 것 같죠. 또 질문 남아있어요. 그 가을이 요번에 온 가을이요. 그런 애들이 지져가지고 애들이 이제 피해져요. 근데 그런 상황만 생겼을 때는 안 없어지고 좀 무리 생활을 계속 해주면서 다른 애들도 어떻게 하는지 관찰도 해야 가을 애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을이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두 번째, 무리 습성을 이용한 무리 동물의 그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무리를 지려는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짖어요. 애들이 피해요. 얘랑 안 놀아줘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론니울프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요. 그러면 이 개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기에 들어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나하고 얘의 관계를 생각하면 얘는 나한테 안 와요. 안 오면은 나는 밥을 못 줘요. 내가 원칙은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밥을 준다예요. 갖다 바치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리더 인정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그 게임을 다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와요. 나한테 오면은 아까 이쪽 무리하고의 관계도 한번 생각합시다. 무리를
밀었어요. 그랬던 게 나하고의 관계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걸 배워요. 이거를 여기에다 얘는 또 적용시킨다고요. 그러면서 무리에 섞이려고 자기가 먼저 배척했던 심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개들한테. 그러면서 한 번씩 가서 상호작용을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가리키죠? 훈련으로 어떻게 가리키죠? 다른 애들이랑 사이좋게 놀아라? 다 이러면 되나? 이 원리를 개들이 가지고 있는 센티적 습성을 이용해서 그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있는 애들이 간혹가다 아까 아침에 가을이랑 찬이랑 붙었어요. 가을이가 가까이 가니까 찬이한테 빡 욕을 했을 거예요. 찬이는 되게 예민한 애예요. 예의 바르지만 여기 졸업생이라서 심하게 이러면은 얘도 반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까 엉킬 거예요. 근데 심하게 물진 않는 애들한테는 난 싸워도 걱정을 안 해요. 털만 닭털 뽑듯이 몇 번 뽑으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얘는 자기의 행동을 부정하게 돼요. 사실 이게 어렸을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형제들끼리 조그맣 때 막 씨름하고 얘한테 막 짖고 말하고 했다가 얘가 너 뭐야 이 새끼 하면서 깨깨깨깨깨깨 아 여기까지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어렸을 때 배웠었는데 못 배우네요. 지금 어렸을 때 겪어야 될 일을 여기 와서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사인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 나한테 오기 시작했고 생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는 좋은 바뀐 거예요. 식습관부터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먹었죠? 네, 안 먹었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넣지 않은 곳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심리게임 해가면서 네, 내 입질을 했어요. 내가 발로 비켜가고서 툭 쳤더니 뿡 물었어요. 물론 놀래서 물은 게 공격성은 아니에요. 얘가 나를 그래서 발을 갖다 댔더니 응 그래. 손을 갖다 댔더니 응 그래. 그래서 나도 같이 개들끼리 하듯이 야는 소리로 얘가 됐다가 고개를 돌려요. 무슨 심리예요? 인정. 근데 계속 그래요. 하지만 공격은 안 해요. 여기까지 하나도 변한 거예요. 행동이 날 리더로 인정한 거다. 섣세다고 그럼 된 거죠. 풀고 그 다음에 확인해봐요. 나가서 20분 후에 문 열고 발로 툭 비켜봐. 원래 리더가 가는 길은 걔들이 쫙 비켜줘요. 앞을 안 막아요. 그건 도전이에요. 애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내가 연습한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발로 툭 비켜 팍팍팍 으르렁 하던 애가 팍팍팍 비켜준 거예요. 이건 훈련 아니에요. 이거 해서 뭐가 좋아질 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심리적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으르렁해서 지나가세요. 서브미시브한 심리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도 열게 됐죠. 이렇게 심리부터 바꿔나가는 거지 이거 누르고 뭐 어떻게 던지고 이거는 요식행위예요. 그걸 통해서 심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걸 보는 그것만 보는 건 훈련을 보는 거예요. 훈련 방법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 이해됐죠? 그래서 그 속의 뜻들을 진짜 캐치해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강의 없이는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긴 시간 동안